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죽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막내는 아직 그 선물을 사오겠다라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기대가 아직 있고, 고등학교 2학년 큰 애는 이제 알고 있죠. 학교를 못 갈 정도니까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신데 네네. 지금 치매시거든요. 한편은 어쩌면 좀 네. 불행 중 다행이죠. 동생이 꽃게를 좀 갖다 줬는가 봐요. 네. 그 꽃게가 맛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가 봐요. 헬기를 내가 22일 날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딸랑 한 대밖에 안 보내줬어요. 지금은 6대까지 죽고 나니까 6대 막 5대까지 증원하고 네, 함정도 뭐 많게는 해군 함정만 23척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네. 죽고 난 다음에 뭐 2,000척을 투입을 한들 200척을 투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짧은 내용에 이제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런 재구성을 해보니까 동생의 첫 사망의 원인은 총살이 아닌 심정지 내지는 익사로 사망을 했지 않느냐. 총격은 2차 확인 사살이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도 2시간 이상을 끌고 가다면 상당히 물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동생은 거의 반실신 상태에서 끌려갔다 보니까 물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라고. 왜 이제 일부수 수긍을 했었냐면 동생의 시신이 북한에 있다라는 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유골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을 송환받거나 인도 받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을 품으로 좀 돌려달라는 거죠. 왜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동생을 죽였는지,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이면 응당 남북관계 그 향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송환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인도주의 인간들이었다면 30시간의 바닷속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있어서는 최소한 선박에 건져 올려서 보온도 좀 유지시켜주고 음식물이나 물 같은 것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유골이나 시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거 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빨리 송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